갑니다. 자, 일단 키워드 좀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저기 오늘 이슈도 안 하고 했다 보니까 못했었는데, 혹시 뭐 키워드가 있으면은 조금 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그동안 여러분들 저 방송 안 하는 동안 카페 보면서 아 요거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개만 좀 받아보고 갈까요? 아미소 꽃다발 사건, 그건 사건이 아니죠. 당연히 그 아미소라는 컨텐츠 공식 방송에 큰 어떤 공헌도가 있는 최군과 주영스트가 받는 게 맞겠죠. 네. 고릴라? 고릴라가 뭐가 있나? 장난치지 마. 에이 뭐 없네. 잘생겨요, 뽀뽀죠. 네,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 여직원? 오케이 알았어.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리고 여직원, 빨래, 밥 짓기. 자, 키워드 좀 봅시다. 아 이거 두 개 같은 거구나. 새마을금고. 자, 좀 있을까요? 리버풀은 뭐 그닥. 시얼크? 시얼크 오은영 박사님이 뭐 리뷰했어요? 재미없을 것 같네요. 안 볼래요. 아 볼게요 그래도. 아니 안 볼래요. 네. 리얼돌 사건은 뭐예요? 영재 발굴, 영재 발굴단? 영재 발굴단? 출신 9세. 9살. 서울대 입학. 또 있어요? 자폐아들. 자폐아들. 새벽 소리치는 커플? 새벽 소리치는 커플. 맞아? 아, 제발 있는 것만 얘기해줘. 고딩 엄빠. 예능. 대만 인신매매. 대만 인신매매. 아 근데 이거 노딱 걸릴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볼게요. 대만 인신매매. 어차피 저 풀 영상에는 안 올리면 되니까. 자 괜찮은 거 혹시 있을까요? 달려나간 신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대변을 먹는 아이? 어우 똥쳐먹는 걸. 너 이거 다 찾아놔 랄프야. 그리고 예. 가만히 있지 말고. 파리 모델 근황? 어그로 위매장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인도 인구 촉법 편의점 볼게. 근데 저기다 카페 있는 게 맞죠? 안 넘어가. 제니비 나는 실패작. 글 제목으로 여러분들 링크 줘야 돼. 저기 해줘야 돼. 찾아줘야 돼, 여러분들. 그걸로 키워드를 던져줘야 돼. 그래야 내가 검색해서 볼 수 있으니까. 펜카이 고맙습니다. 서울대 하지 마. 알았어, 서울대 안 할게. 부산 폭발. 아까 서울 폭발, 부산 폭발. 야 이 씨발놈아. 아이 자꾸 아까부터 뭔 서울을 폭발시키고 부산을 폭발시키고 뭘 자꾸 폭발이 돼 개새끼야.
또라이인가 저거?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 그동안 나 이제 저기 봤던 거죠. DIM. DIM 출소? 똥먹는 아이도 안 나오거든요. 똥 먹는 아이? 아이? 이거 뭐야? 대변을 먹는 아이? 안 볼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대. 20mm 제가 봤고요, 저거 카페에서. 파리 모델도 안 나오거든요, 모델? 리버풀 9대0? 진짜? 9대0이 나왔어? 보자, 갑시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좀 달아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새마을금고 여직원 빨래. 이게 뭔가 그 자료를 알펴야 하나만 찾지 말고 두세 개 다 찾아줘야 돼. 새마을 치면 나와요, 메뉴. 새마을 볼게요. 조회수는 그래도 높지가 않은데 무슨 일이죠? 형 너무 오랜만에 오시하는 거 아니야? 나 닥쳐. 노동부 여직원의 갑질 새마을금고 특별감독. 이게 뭐죠?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이 있었는데 여성 직원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무슨 저 예 주방 떼이기 취급을 했다. 새마을금고 이제 새로 취직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인수인계를 해주는 과정에서 제가 또 뭘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내가 새마을금고에서 해야 될 일이 밥 짓기라니, 내가 밥순이라니 이러면서 지금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인수인계를 하는데 밥은 꼬들밥으로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은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고 이 몇 시에 이렇게 밥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죠? 그리고 지시 받을 때 놀란 표정 짓지 말라고 놀란 표정마저도 금지를 시켜버렸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내에서 이사장님 술 한잔 따라주라고 성적인 부분에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사회생활이니까 내가 여기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것들도 족같지만 좀 견뎌라. 와, 조직문화의 전반을 살펴볼거. 야, 이거 어떻게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아서 했다고. 야, 이거 씨발 이거 맞아? 이 족 같은데 이거? 이거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2022년에 일어난다고? 야, 씨발 요거 진짜 여초에서 좋아할 만한 침 흘릴 만한 자료네. 미친 개꼰대 개저씨 새끼들. 아우 씨발. 근데 사회 곳곳에 이렇게 하는 곳이 새마을금고뿐만 아닐 수도 있어. 다른 데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악습. 예, 이런 것들은 좀 저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유 개새끼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꼰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가 아니라 꼰대가 문제지. 꼰대 이 새끼들이 문제지. 나이 처먹은 새끼들이. 이런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직원분께서 당연히 좀 예, 화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DIM 뭐죠? DIM 출소. DIM 출소 근황. 팝콘스타죠. 팝콘TV 예, 스타였고 또 유튜브 내에서도 굉장히 좀 예, 핫했었는데 부산대장이라 그래가지고 이 대하임 이 위대한 예, 이제 곧 출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이분이 저 부산에서 어떤 그 저 종업원 웨이터의 뺨을 몇 대 때린 걸로 인해서 고소를 먹고 그러고 이제 빵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합의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송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빵을 가게 됐는데 좀 있으면 출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빵 내에서 운동하고 또 이제 몸집 불려가지고 20kg을 증량했다고 하네요. 내가 이길 수 있냐고요? 나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대한 87년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인터넷 등지에서 워낙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막 시비 걸고 한판 붙자 그러고 막 이러니까 위대한 아저씨도 짜증날 거야. 짜증나고 저랑은 뭐 전혀 뭐 연결 저기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가치가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깡패 새끼니 뭐니 하면서 위대한 씨 까라고? 그거는 추접스러운 짓거리야. 나한테 굳이 피해 안 줬으면 난 이 사람이 뭔 짓거리 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몰입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몰입이 안 돼요. 몰입이. 넘어갑시다. 자, 넘어갈게요. 좋을 대로 생각하시고요. 자폐 아들 봅시다. 자폐 아들. 자폐 검사가 나옵니다. 자폐. 이 정도의 성세기는 20kg이나 찍을 만큼 처백여주는 한국 클래스. 자폐 아들 진단받자마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게 이제 보니까 35개월 된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네요. 남편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아들이 이상한 거야. 아들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내가 봤을 때 조금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아들을 보고 이 아드님이 자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폐아로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좀 얘기를 갖고 아이가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도 가족한테 미안하다, 나는 이 자폐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 이러면서 그래. 근데 사실 또 그 우영우 얘기 꺼내신 분도 계시는데 허상이지 사실 드라마고. 그 자폐아를 키운다는 게 어마어마한 정말 그 저 가족들이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도 뭐 더 DC 인사이드에 어떤 글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자폐아 진단을 받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식을 낳을 거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떻게 멀쩡한 자식만 태어날 거라고 장담했을까? 나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런 말을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나는 좀 과하다고 보고,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저 사람도 사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왜 자식의 목숨을 끊고 자기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을까? 자식의 목숨을 끊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마 100%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사회에서 겪을 그런 문제들과 사람들의 편견과 이런 것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벌써부터 지치는 거지.
분명히 애가 이상하다면서 35개월을 키우면서 애가 좀 이상하다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검색도 분명히 해봤을 것이고 어느 정도 알아봤을 거 아니야. 예.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있어서 무조건 자살은 나쁜 거, 잘못된 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 그렇지. 자기 입장이 아니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나는 봐. 남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손가락질한다? 이거는 너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닌 듯 합니다. 넘어갑시다.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다음, 새벽에 소리치는 커플. 이거 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또 구라 같아. 네. 예. 이 키워드 아니죠?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개소리 한 거죠? 네. 고딩엄빠 볼게요. 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음 주 예고편이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고편 고딩엄빠 2.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25살, 애가 그러면 6살 됐겠네. 네. 그리고 남편은 38살, 둘이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은 6년 전이니까 32살 때 고등학교 3학년인 이 장소희 양과 이렇게 둘이서 사랑을 키워나가서 이렇게 저기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또 있는 그런 나이가 또 있고, 그게 이제 중2였는데 이제 중3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3 이후로, 고1 이후로부터는 뭐 성인과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임신을 하건 그건 자신의 자유다 라는 게 이제 헌법에 있기 때문에, 물론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둘이 뭐 사랑해서 애도 낳고 키운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워낙에 또 우리가 혐오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정상적이네 정상적이지 않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남의 인생을 이렇게 재단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남편의 태도가 굉장히 공분을 샀나 봐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발로 까딱까딱 하면서 툭툭 치면서, 야 빨래 했냐? 최고의 잔소리 빌런 등장.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신 하하씨도 정색을 빨면서 이거 좀 에반데 이러면서 결국은 극복하지 못한 나이 차이, 깊은 생각에 빠진 두 사람. 19과 32살. 방송에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폐지하면 안 되나? 그냥 보는 거 자체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야. 이거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예. 폐지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비상식적인 게 자꾸 튀어나온다. 선을 좀 넘은 것 같아요. 고딩 언빠라뇨. 일단 비정상을 자꾸 TV에 내보내지 좀 맙시다. 프로그램 폐지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유리와 젠도 TV에 나올수록 가정 파괴 가속시킴으로 TVN. 사유리 씨가 이제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이제 싱글맘이라 그래가지고 애기를 이제 무슨 수정관인가?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애초에 없는 상태에서 사유리 씨가 낳은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싱글맘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저기가 아니니까. 상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 그러지?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상식, 정상 이런 걸 규제할 것이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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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랑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 예. 그죠?
사람도 그 고딩 엄빠 제일 이해가 안 간다. 학창시절에 대부분 다 공부하고 대학 지나가거나 취업하고 잘 살아간 애들이 많은데 사고 쳐서 애 낳은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다 큰 성인들인데 왜 교복을 입혀놨냐. 이해가 1도 안 된다. 거기다가 애들 앞에서 큰소리 치고 부부싸움하고 진짜 그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스트레스다. 저는 반은 공감해요. 예. 이게 그 고딩 엄빠들이 사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책임을 진다. 자신이 이제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인정이다 이거야. 근데 경제력도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제 애를 낳고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애가 고통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 경제력이 일단 첫 번째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어떤 그런 저 사랑인데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좀 보면서 아 씨발 뭐 저딴 프로그램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이제 방송국 놈들 어그로 끄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막 비춰갖고 하는 거기지만 그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애 낳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실 낙태죄 폐지가 된 마당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애가 들어서게 하는 것도 물론 피임을 해야겠지만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임신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애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맞지. 지우는 게 맞죠. 그 애가 뭔 고통을 받게 하려고. 진짜 자식한테 대물려줘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가난과 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야 또 이혼율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이혼 대기줄만 해도 무지막지하더만요. 네? 그 진짜 그 화목하게 지낸 사람이 찾기가 힘들어. 요즘 막 편부 편모는 그냥 기본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 낳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개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것들 또 있어요. 중학생 때 애 낳은 엄마. 에. 이건 무슨 스토리야? 볼까?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의 출연진 아내와 남편은 모두 24살 동갑내기 4남매 부부. 근데 첫째와 둘째는 강씨하고 셋째와 넷째는 김씨다. 배다른 엄마인가 보다. 아 시다른 엄마인가? 뭐 시다른 아 뭐야 어. 아는 언니 소개로 14살 때 남자를 소개받은 효민씨. 그렇게 둘은 사귀게 되고 밤새도록 누구랑 있었어. 너 사람 되게 숨막히게 하는 거 알지? 우리 그만 헤어지자. 불과 한 달 만에 제가 돼버리고 한 달에 짧은 만남. 근데 임신을 했어. 책임 못 진다고 할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애가 아니라고 잡아댈 게 뻔해. 지우자. 근데 끝까지 아니야. 나는 내 뱃속에 들어와 있는 아이는 남편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내가 낳을 거야. 자신의 의지로 출산을 했어요. 14살 때. 예. 그리고 외출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했는데 이제 일단 애를 낳고 나서 육아에 저 전념을 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애를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밖에 싸돌아다니고. 외출은 했지만 갈 데가 없었던 효민씨. 그렇게 또 아는 사람의 오빠랑 또 만남을 갖게 되는데 나이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이혼의 아픔이 있었던 그와 저는 이 오빠 또한 이혼남이었고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며 결국엔 연인 사이가 됐어요. 둘이 네, 둘 다 한 번에 이혼이 있었어요. 근데 의처증을 너무나도 심하게 보이는 남자친구 네, 집착을 존나게 했군요. 또 헤어지고 근데 또 애가 들어섰어요. 진짜 씨 아우 욕 나온다. 근데 집 화장실에서 둘째를 출산 구급차 불러가지고 둘째 애를 겨우 이제 낳고 시간이 또 흐르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또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근데 그건 이제 남자 사람 친구였는데 애기랑 너무 잘 놀아주고
삼촌은 언제든지 진석이 아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애 엄마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또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어? 너라면?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그래서 애는 4명인데 아빠는 3명이 되는 그런 케이스. 자 이제 이분의 이제 일상이 어떻게 되냐. 할머니죠 할머니. 아 이게 또 삼촌이 돼버리고 동갑인데 친구인데 뭐야 이거 뭐 뭐 와 알아 이해가 안 돼. 동갑내기 삼촌과 조카 씨발 진짜 환장하겠다. 그냥 집안 내력인 것 같네 보니까. 애가 좀 잘 들어서고 또 신체 건강하고 또 그런가 봐요. 이게 애국이라면 또 애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중1 때 애기를 낳는다. 야 진짜 씨발 진짜로 어지러질하다. 아. 넘어갑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는 거야. 나라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있겠지. 다만 그 혜택을 위해서 애를 낳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제 좀 보조하는 부분도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들이 행복하다면 저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본멋은 나도 처음 들어. 파리 모델은 뭐야? 모델은 쓰지 마시고 패션쇼라 지금 나옵니다. 패션쇼. 네, 패션쇼. 파리 패션쇼 근황. 네. 이게 뭐노? 이게 뭐야? 사람을 메고 다니는구나.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며칠 동안 제가 오슈를 안 했는데 그 안에 지금 들어갈 만한 키워드입니까? 도저히 이게 맞아요 진짜? 카페 보시는 분들 좀 제대로 좀 추천 좀 해주시지. 에휴 뭡니까 이게. 뭐 인도는 그거 아니에요? 인도? 인도는 뭐 중국의 인구수를 뭐 따라잡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키워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네. 이것도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에휴 넘어갈게요.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붙였네. 인도라 치면 나오고 쭉인데 여기 인도 vs 중국. 인구수에 민감한 중국이 뭐 우리가 더 많다 이러면서 이제 뭐 인도를 좀 약간 좀 저 견제하는 듯한 그런 뭐 발언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예.
그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도 애 낳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렵더라도 이렇게 뭐 낳고 살고 또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모르겠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아무래도 자식에게 대물려주고 싶지도 않은 부분들도 또 있고 애 낳고 살기 족 같은 나라니까 안 낳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전쟁 통일 때도 애 많이 낳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글쎄요, 국민들이 평균 능지가 좀 올라가서 그런 건지 고생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어쨌건 뭐 애 낳기 싫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좀 후진국이면 후진국일수록 애 낳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어떤 그게 없는 것 같아.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굉장히 공감합니다. 팩트잖아. 휴전인 나라에서 갸뜩이나 흉흉한데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해준 거 아니냐. 이제 대한민국은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좀 잘 뭐 좋은 소식들이 너무 없었잖아요. 좋은 소식 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죠? 계속 물가 올라가고 부동산에 뭐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었어. 거기다 코로나에 뭐에 뭐에 해가지고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 이딴 소식들밖에 없었는데 전 세계적인 동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뭐 솔직히 정치를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건 전혀 없잖아. 그나마 좀 차악을 그나마 선택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망하려고 망하는 속도를 늦추려고 가진 발악들을 해야 되는데 뭐 각 부처에서는 병신짓들만 하고 있으니 잘 되겠습니까? 예. 그럴수록 이제 국민들이 이제 개인주의에 빠지는 거죠. 아 씨발 애 낳아서 뭐해? 결혼해서 뭐해? 결혼할 능력도 없고 현실도 그렇고 난 내 현실 살아가면서 한 번 태어난 인생 그냥 편하게 살래.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 열심히 살만한 동기를 만들어줄 만한 대한민국은 이미 뒤졌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개인주의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젊으면 젊을 세대들일수록 고생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라고 칩 나와? 이것도 뭐 안 나와. 촉법이라고 칩 나올라나? 이건가? 이건 너무 옛날인데. 에이 또 누가 잘못 키워도 올렸네. 넘어갑시다. 자, 제인이랑 비 볼게요. 이미 뭐 사귀는 거 기정사실화 됐었죠. 그 도로에서 그 차 내부 찍었는데 이제 옆에 제니로 보이는 것 같이 비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비드래곤 보고 퐁퐁이니 뭐니 하면서 좀 그 둘이 뭐 사이가 안 좋네 뭐 그 암시한 듯한 SNS에 그런 사진들도 있어갖고 사귀는 거 다들 알 텐데 이제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 모습 뒤에 제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장 더 집에서 찍은 거라 그러고 사진들이 이유 없이 유출이 됐다. 제니랑 비의 지인인 이주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SNS를 해킹해갖고 비공개 계정 사진을 유출한 걸로 파악이 된다고. 그나저나 비 팬들 울겠다. 믿기 싫어가지고. 그래 뭐 젊은 남녀가 연애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너무 과몰입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면 팬들의 사랑만 받고 어떻게 연애를 안 하고 사람도 이 연예인들도 다 사람인데 풀고 살아야지 할 거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갖다가 뭐 마음 상해하고 뭐 팬심 떨어지고 그러면 되나. 합성이라고?
뭐가 합성이야? 이게 뭐가 합성이야? 왜 현실을 부정해? 진짜 합성이야? 팩트는 뭔 줄 알아? 사귀건 말건 알 바 없음이야. 그치? 연예인들이 사귀고 뭐하고 한다 그래서 뭐 전혀 1도 타격도 없고, 무슨 제니가 솔직히 잘나가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아이유만큼의 어떤 그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죠 오래 연애활동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아이유가 연애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약간 어느 정도는 동요할 수 있겠지만, 제니? 제니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저기 하겠죠. 네. 아이유급이 아니니까. 그죠? 아이유는 굉장히 또 친숙하고, 아이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죠? 뭐 그 정도면 아니라면은 충격 먹을 것도 없겠다, 대중. 근데 나는 아이유가 뭐 연애하고 뭐 한다고, 아까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그런 과십에 1도 관심이 없어. 최근에 뭐 손현재가 뭐 결혼하고 뭐 어쨌다고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지. 정상, 저 일반인들, 정상인들은. 네. 인기글로 좀 찾아봅시다. 요즘 흙수저 집안에서 애 낳으면 생기는 일. 아까 고딩 언빠 달았었잖아요. 좀 길긴 한데 괜찮아요. 요즘 가난한 집안에서 애 낳는 문제로 참 말들이 많더라. 20대 초반에 말투는 가난한 집 생존자인데 생활고로 비관하다가 일가족이 동반 자살한 사례도 있다. 왜 내가 생존자인지, 왜 내가 생존자라고 표현하는지. 가난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 부모님이 싸우는 문제가 80%가 돈 때문이다. 자식들은 그걸 보면서 달달 떨었고, 같은 동네 친구들은 자기 방 가지기도 힘든 애부터 용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애들까지 각양각색으로 불행 서사를 깔고 시작한다. 그러다 중학교로 올라가고 뺑뺑이로 어쩌다 학군 괜찮은 부총 걸리면 더 지옥. 나만 다른 세상, 나만 못 사는 느낌. 가난한 애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중산층 집안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모두 다 다르다. 제철 과일도 한 번도 못 먹어보고 수제 쿠키, 마카롱 아무렇지도 않게 내주시는 그런 집들도 보면은 상당히 부럽다. 끝없이 비교를 한다라 이거네.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야. 그런 어떤 서러움 이런 것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가난한 부모 밑에 난 거에 대해서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니다.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까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인가?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 아닌가? 유년 시절 보낼 때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이 중요한데 이걸 부모를 원망하는지 원망해서 되지 않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따지고 본다면은, 저는 부모가 좀 못 살아도 자식한테 베푸는 사랑, 그런 맹목적인 사랑에 있어서 아낌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해줬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너를 낳아서 참 미안하구나 라는 얘기를 굳이 부모한테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기준이 너무나도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뭐 애를 낳아야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저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사실 뭐 정해진 건 아니잖아. 정석이 어디 있어? 부부 생활에 또 애 낳고 저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돈이 많아도 불행하게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 그렇죠? 돈이 많은데 애 새끼를 방치해 놓은 거야. 부모들이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그래갖고 애새끼가 완전히 탈선해갖고 병신이 돼버려. 예? 예전이지만은 재벌가 자식새끼 비행기 안에서 소란 피우고 욕짓거리하고 발길질하고 막 승무원들한테 다 몸 묶여갖고 그런 거 보세요. 나이를 처먹어도 그런 병신새끼들이 꾸덕꾸덕 기어나오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 일단 인성이 문제다. 부모의 인성. 예, 부모의 인성이 족같으면은 자식 새끼도
똑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제 사실은 진짜 그 부모는 이제 뭐 자식의 거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 하지만은 저는 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도 하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돈보다도 중요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부족함을 가지고 뭐 풍족하게 살아도 병신되는 새끼들은 다 병신이 돼요. 예? 풍족한 가정환경에서 부모한테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확실히 결이 다르죠. 예. 남 헐뜯지 않고 뒷얘기하지 않으면서 크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거에 매사에 이렇게 어? 항상 매사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밝고 부정적인 그런 기운에 절대 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했었는데 이 환경과 이 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그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너무 지배가 돼버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부모 몫이지만 자식 새끼도 어느 정도 이제 혼자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그런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때 족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부모 탓하는 개새끼들이 있더라고. 어? 그죠? 그냥 그거는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는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식이 부족하지 않게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로 나는 애를 낳을 건지 안 낳을 건지 저는 글쎄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애 낳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다 나한테 하는 말이 친한 관계건 친하지 않건 뭐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건 다 나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좆된다고. 예. 이 여자다 아 이 여자다 싶으면 그 순간을 넘겨야만 내가 나중에 행복할 수 있다고.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들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봤을 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예, 내 인생을 그냥 갖다 꼬라박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돈 많고 뭐 화려했던 연예인들도 결국 둘이 만났는데 서로 잘난 맛에 살다가 예, 서로 이제 그 자란 배경과 환경도 너무나도 다른 그런 한 사람끼리 만나갖고 가정을 이루고 집안에서 이제 같이 살고 애도 낳고 씨발 이거 어떻게 해요? 예? 끝없이 누군가는 배려를 해주고 양보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예, 그런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희생을 할 자신이 있느냐?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왜 합니까? 왜 그런 저기 희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뭘 위해서? 뭐 때문에? 자식을 낳고 나면 이제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세상 즐길 거 많고 재밌는 거 많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추하게 늙으면은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나중에 미래에 불쌍하질 나를 남들이 봤을 때 예? 남들이 봤을 때 미래에 불쌍해질 내 모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희생하면서 그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난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예.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거는 내가 벌어놓은 돈과 재산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화려하게 늙을 수도 있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예? 돈이 최고예요. 예? 그죠? 나이 먹어서도 멋들어지게 살면 그만이죠. 왜 추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응?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도 버림받고 혼자 고독사하는 노인들도 많은데 행복할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예? 그거 그만큼 키워나갈 리더십이 있으세요? 넘어갑시다.
대답 한번 볼게요. 흰티 vs 까만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까만티가 더 섹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흰티보다는 저는 검은티가 더 뭔가 좀 섹시하네요. 들러붙는 청바지에 검은 이 들러붙는 요게 이제 뭐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옷이? 뭐 폴라티입니까? 뭡니까? 예. 그냥 티입니까? 티? 예. 시스루예요? 시스루 좋네요. 검은 옷이 좀 더 섹시하죠. 예. 청순한 거는 흰 티, 예, 섹시한 거는 검은 티인 것 같습니다.